알파 벤타 감마 델타 엑실런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비니 크이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오 엑실런 피키 부시 오메가 오에 이스 에이 오메네테 우지 오마이오 에타 이오 벤타 에스데 오타이 이시 카카스케 카메 카테 카시 마이사이 타이 메타 세온타이 직설법 현재 완료. 와,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 벤드 김메 달렉 헤에 바부 차이렉트 테트 요르 카프 라메 메 알파 벤타 감마 델타 엑실론 제타 에타 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위슬론 빅키 부시 오메가 오에 이스 에이 대우지 오마이오 에타 이오 벤타 에스데 온타 이기 시제 카카스 카카 카시마이사이 타이 메탄세은타이 직설법 현재 완료.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알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위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예. 그리고 옆에 쭉 보면은 알레프랑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알파인데 히브리어의 첫 글자는 알레프예요. 그쵸? 히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렙, 헤,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맨, 눈, 아인, 페, 레쉬, 짜데, 쉰, 타브, 코프, 사멜. 네. 그래서 히브리어랑 정확하게 1대1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해석할 때 헬라어가 굉장히 해석하는 게 난해한 게 뭐냐면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거의 글씨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이 글씨의 뜻은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알레프가 원래 황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의 이것도 황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레프가 알파가 되고 베트가 베타가 되고 김멜이 감마가 되고 달렛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델타가 되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없는 글자가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O A S 이렇게 쭉 외웠는데 그거를 이제 연상법으로 이제 한번 외워볼게요. 이거는 좀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줘야 돼요. O A S A Oh man, Ete, Wujin.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밑에 이제 써 있어요. 피터랑 요한이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요한이 얘기해요. 에이스야, 여기 이제 야구장에서 지금 해태가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해태 없죠. 아직 옛날 얘기예요. 피터가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요한이 오맨 이거 그 이제 영화 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오맨 그러거든요. 막 머리 잡고 그러니까 오맨 야구공이 완전 빠졌다. 피터가 에테 해테 저 선수 해테인가? 요한이 우 진짜 언제쯤 얘기야 해테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O. A's. A. 오멘. 에테. 우진. 예. 자꾸. 예. 여기는 또 이제 이거 수동태인데 수동태. 이민 2세 요한과 이민 1세 엄마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요한이 물건 찾으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뭘 놓고 왔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마이! 오마이! 에? 에? 에타이! 에타이! 오메타! 오메타! 에스데! 에스데! 온타이! 온타이! 오마이! 엄마! 부른 거예요. 에? 왜 그러니 요한아? 에타이! 넥타이! 넥타이 주세요. 넥타이 놓고 왔어요. 오메타! 오 맞다! 넥타이 메고 가야지. 어떤 거? 그거 S대, S자 모양인데. 온타이, 클립 온타이. 이렇게 외국 가면은 이렇게 타이가 그냥 이렇게 낍는 타이가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클립으로 꼽는 타이가 있거든요. 그래, 클립 온타이라고 그래요. 오, 클립 온타이구나. 신기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해야 기억이 잘 된다. 네,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마이, 엔, 에타이. 오메타이, 에스데, 온타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데, 온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의 형태예요. 동사의 형태.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리오맨, 리오테, 리우시. 예,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리라고 하는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리. 그래도 오, 에이스, 제가 에이스. 아이고 왜 그러죠? 제가 자꾸 에이스, 에이. 이렇게 해서 리.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푼다, 내가 푼다. 그건 당신이 푼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유예요. 그리고 리에이, 그가 푼다, 그녀가 푼다, 그가 그것이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그냥 동사 하나만 들으면 누가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예를 들면 만약에 I love you 그러잖아요. I love you, love you. 그래, love만 들으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만 써놔도 이 love라고 단어 하나만 써놔도 이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이 뭘까요? 헬라어로 사랑이 뭘까요? 예, 다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아가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가 이게 명사예요. 명사, 애변화예요. 근데 아 가, 파, 오. 이렇게. 아가, 파, 오. 이거는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그러니까, 아가, 파, 오 하면은 내가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가, 페이스. 그러면 누구예요? 아가, 페이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 뭐 이렇게 외우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외워놓으면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요거는 누가 얘기하고 있구나. 누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뭐가 틀리냐. 히브리어는 이 고어, 굉장히 고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시제라는 게 별로 없어요.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완료와 완료 두 개밖에 없어요. 미완료란 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것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시제가 몇 개냐? 아홉 개예요. 엄청 많아요. 영어도 열두 시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건 아홉 개예요. 영어 시제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는 거는 아홉 개 시제 중에 몇몇 시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성경에 내가 나는 밥 먹는다 이런 식으로는 안 쓰겠죠. 성경에. 왜요?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거는 과거나 미래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헬라어랑 히브리어가 뭐가 차이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이 바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다 사람이 이렇게 돛을 만약에 세우고 닻을 잡고 있어요. 야 이거 잡고 있어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놨어. 야 너 잡고 있어야지 왜 놔. 내가 아까 잠깐 잡고 있다가 놨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밀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해요. 왜? 돛을 언제 놓는 시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을 이렇게 가면서 살짝 해갖고 미세하게 바뀌는 거 있어요? 없죠? 왜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차이가 틀린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원래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제가 발달이 됐어요. 시제. 언제 끝나냐. 헬라어 시간인데 자꾸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영어랑 헬라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공부했다. 그리고 나는 공부했다. 그러면은 I studied.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I was studied. 그리고 여기 이제 완료가 있는데 완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완료예요. 완료. 여기서 나는 언제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I had studied. 이게 다 이제 과거예요. 과거. 나는 공부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쓰였어요? 나는 그때까지 공부했었다. 이 시점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시점으로 나는 공부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근데 끝난 거죠. 끝나긴 끝내 어떤 시점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은 나는 그때까지 공부했었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용법이 다 틀려요. 세 가지의 용법이. 그런데 완료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그때까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영어 표현에는 우리는 그냥 요렇게만 썼는데 요거랑 뭐가 틀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어를 쓸 때 I had studied 이렇게 쓰면은 여기 써있진 않지만은 그때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요 표현 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다룰 때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었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었는데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죄가 아직도 있는 것인가?
이런 시점이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는 어디서 온 거냐?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더 와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제예요. 시제. 시제. 아,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인가? 그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언하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성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취했다. 성취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건 끝났어. 다음에 올 거야.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요. 이 구약은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거 아니면 미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신약에서는 지금 이것은 이루어졌어. 이것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시제, 이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시제예요. 시제.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 틀려도 이게 많이 안 달라요. 그러나 시제는 잘못 틀리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요 동사 시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배울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다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 신약이에요, 결국은. 구약은 몰라도 돼요. 왜냐면 신약,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 다루기에는 힘들고, 적어도 명사랑 동사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 다른 거는 공부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공부할 수 있어요. 호트 토통 포인트 포인트 헤테스테테 하이토 타스타스 토트 토토 타톤 토이스타. 다시 한번. 호트 토통 포인트 포인트 헤테스테테 하이토 타스타스 토트 토토 탄톤 도이스타. 예, 이게 이제 관사예요. 이 영어에 보면은 a boy 하면은 a나 아니 an apple 하면은 on, 그리고 이제 the apple 하면은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렇게 관사가 많아요. 관사가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근데 관사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관사랑 명사 변화가 똑같고 관사랑 형용사 변화가 똑같아요. 관사만 외우면은 똑같이 가요. 형용사도 똑같이 가고 명사도 똑같이.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 보면 여기 로고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고스, 로곤, 로고이, 로구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고스, 로곤, 로고이, 로구스. 예. 이렇게 주격, 대격, 이거는 주격 복수고, 주격, 대격 복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은,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 속격은 누구의 의. 대격은 뭐뭐에게, 이릅니다. 대격, 역격. 그리고 이제 대격을 뭐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둘 다 목적어인데, 이 역격은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리고 대격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 그 이제 표현하면은 나는 공책을 철수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책을, 요게 지금 무슨 격이에요? 대격이 되는 거죠. 대격. 그리고 철수에게가 역격. 역격. 그래서 둘 다 목적어예요. 둘 다 목적어인데, 그런데 간접 목적어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없어도 이게 문장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직접 목적어 없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문장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게 뭐다? 대기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장 중에서 대기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주어 같은 경우는 동사에 거의 나오거든요. 주어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대격과 동사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유격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아까 로구라고 써 있었잖아요. 로구. 로구. 그래서 우가 붙으면 뭐뭐의가 되는 거예요. 뭐뭐의. 소유격.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해 독사. 해 독사. 안스로프. 안스로 안스로프.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우가 들어가니까 요게 소유격이 된 거예요. 소유격.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속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제인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책 보다 보면은 여러 말로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석 같은 거 보면은 지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격을 N으로 쓰고 속격을 G로 쓰고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대격, 아니, 역격을 D라고 쓰고 여기 제가 써놓긴 했어요. 주석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대부분 뭐 시제나 뭐 이게 격이 뭔지는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표기한 데가 있고 또 한글로 표기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면은 그런데 한글로 표기한 것보다는 영어로 표기한 게 훨씬 더 정확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시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밑에 해석을 써놔도 그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시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요 말이나 요 말이나 다 똑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미세하게 알려면은 영어 표현을 이제 더 해석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사라는 것은 이제 뱀 독사가 아니고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예. 영광. 그리고 이제 안스로프. 원래 이제 안스로프. 그게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원래 오스인데 오스가 되면 주격이 되니까 사람이 사람이 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가 붙으니까 뭐가 돼요? 사람의.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스로프 우가 인류의 영광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또 이제 한번 여기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자,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겔로스, 퀴리우, 카타, 오나르, 에파네, 아우토. 예, 요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래서 퀴리우, 퀴리우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속격이죠. 그러니까, 안겔로스라는 것을 천사를 얘기해요. 이게 헬라어랑 참 이게 영어랑 똑같은 게 영어로는 엔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안겔 로스.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제 이게 지거든요. 지. 그러니까 엔젤이 되는 거예요. 엔젤. 여기 지지 이렇게 두 개 붙으면은 앙이 돼요. 근데 원래 영어로는 이게 NG잖아요. 그러니까 NZ이 된 거예요. NZ. 그러니까 영어의 상당 부분이 헬라어에서 직접적으로 온 거예요. 대부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칼리메라. 칼리메라. 네. 안녕이라 되죠. 안녕. 안녕. 예전에 제가 이제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그 이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감사해요가 헬라어로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아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감사해요가 뭔지. 근데 이제 유카리스토예요. 옆 사람이에요. 유카리스토. 유카리스토. 네. 안녕은 칼리메라 그러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유카리스토 그래요. 유카리스토. 유가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는 이제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여기 볼까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푸니마티. 네. 그래서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푸토코이. 이건 이제 형용사에다가 이 관사를 붙이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기서는 푸토코이는 이제 가난하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오이오이가 똑같죠? 아, 오이를 좋아하나 봐요. 이거 이제 복수거든요, 오이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푸뉴마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이걸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일치를 시킨 거예요. 일치. 그래서 이게 0이에요. 푸니마가 0이에요. 0. 0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네, 0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원래는 우리 그렇게 표현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시애틀에서 요 말씀 하나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요 말씀 하나. 이 산상순의 그 마태복음 5장 3절. 마카리,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호치, 에스틴, 우라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아멘. 헬라어 말 자체로는 그 뜻을 이렇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냐?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은 이 히브리어 원전으로부터 와야 돼요. 아,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가난한 사람?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은 기름 부음 받으려고 있어요. 그런데 양을 치면서 목동인 다윗은 찬양을 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예. 이 누가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말씀의 관건이에요. 말씀의 관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낙제한 분들을 다 가르쳐봤는데 다 하셨어요. 다. 그분들이 다 A플러스 맞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도 목회하고 계시고 또 캄보디아 전세계 가서 목회하시고 또 목회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영을 가난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그 초심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부어주세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